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 쉬운 말로 먹는 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왜 건강식은 채식을 위주로 한 것이 건강식이냐 하는 얘기부터. 그건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건강에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이 무엇이더라? 활성산소더라. 그렇죠? 그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로 당분이 들어가서 연소되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필수적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다.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간세포에 SOD라는 물질, 즉 활성산소가 산화작용으로 파괴시키는 작용을 방지하는 소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산화 방지 물질. 산화 방지 물질. 산화 혹은 항산화 물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항산화. 항산화. 항산화 물질, 영어로는 anti-oxidant라고 부릅니다. 이런 물질이 이 항산화제가 음식 속에 풍부히 공급되는 음식이라야만 이 활성산소를 방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방어할 수 있는 물질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그게 건강식일 수가 없다. 동물성 음식에는 거의 항산화제가 공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모든 항산화제는 거의 식물성 음식이다. 특히 항산화제 중에 최고의 항산화제가 비타민C이고 비타민C는 동물성 음식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항산화제들은 거의 다 식물성 색소들이다. 그래서 식물성 색소가 아닌 항산화제는 또 비타민E라는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E는 동물성 음식에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동물들이 식물성 음식으로부터 비타민E를 섭취해서 그것을 저장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란은 특히 이런 병아리 하나를 만들기 위한 이런 모든 그 안에는 항산화제까지도 들어 있어. 그래서 이 식물의 알, 특히 계란은 최근에 와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타트 식사에서 정말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계란이 등장했습니다. 아시겠죠? 공식적으로.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으면 이 상구 박사가 안식교를 나가더니 나가더니 이제는 계란도 먹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획기적인 얘기인데 이 계란이 나쁘다는
그 이유 중에 그동안 나쁘다는 평판을 받아왔는 그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계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연구 논문들이 자꾸 발표되면서 계란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꾸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틀림없이 어떤 실험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거듭 반복해서 재실험을 하고 재실험을 해도 그 이상하게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른자 위에 콜레스테롤이 계란을 먹었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는 않아.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먹었다, 불고기를 먹었다, 갈비를 뜯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데 계란은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안 올라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계란에는 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그 레스틴이라는 어떤 특수한 물질이 존재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렇다면 계란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동맥경화에 걸릴 이유는 없겠구나. 그렇다면 계란 속에는 그 모든 그 영양소들이 다 너무 많이 들어있지도 않고 뭐예요? 딱 적당히 들어있다. 그러므로 계란은 참 먹어도 먹어서 건강한 음식에 집어넣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그런 경향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계란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그동안 계란 못 먹었던 게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하는 사람은 뭐 식당에 가면 별로 먹을 게 없어. 그렇죠. 뭐 불고기도 못 먹고 뭐도 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비빔밥 기껏 비빔밥인데 비빔밥도 꼭 시킬 때 계란 빼고 이래서 하면서 계란을 빼주세요 이런 그런 게 참 너무 억울해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채식을 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것도 이제 영양학이 발전해가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단백질이라는 것은 육식에만 있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뭐 쌀에도 밀에도 심지어는 과일에도 단백질이 다 존재한다는 사실. 물론 과일 같은 데는 단백질이 아주 적지만 그래도 쌀에만 해도 단백질이 8% 내지 9%가 단백질이고 밀의 경우에는 이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아가지고 14%까지. 그래서 단백질이 높을수록 이제 이게 이 반죽이 잘 되죠. 그래서 빵을 이제 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떡을 만들 때도 무슨 쌀을 써야 돼요. 찹쌀, 그렇죠? 찹쌀은 그냥 맵쌀보다는 단백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찹쌀이 좀 찰기가 단백질이 찰기를 주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채소에는 단백질이 하나도 없는 줄로 오해를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시금치니 뭐 이런 채소에도 다 단백질이 들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채식을 여기 와서 하시면서 이거 단백질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우려는 하지 않을 수도.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자주 나오는 게 두부입니다. 그렇죠? 두부, 콩. 콩 종류는 단백질이 25%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콩 종류를 너무 많이 섭취해도, 두부를 너무 많이 먹어도 단백질 과잉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단백질 함량이 전체적으로 15% 정도면 가장 적당하다라고. 그래서 지방 15%에다가 단백질 15%, 나머지 70%는 탄수화물이어야 한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그 에너지 식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물 하나를 운영을 해봐도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이나 단백질은 그건 에너지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들어가는 건축 자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일단 건물 지어 놓으면 건축 자재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조금 뭐 수리할 때 하고. 그러나 에너지는 항상 상당한 에너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이 우리 몸이라는 건물, 성경은 우리 몸을 집이라 그럽니다. 건물로 해요. 이 건물을 운영하는데 에너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제일 필요해요. 그래서 이 육식을 하면 단백질과 지방량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게 뭐 단백질이 거의 한 35% 40% 되고 지방도 한 40% 되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20%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이게 3대 영양소, 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그 비율이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동물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균형이, 영양소의 균형도 안 맞고, 자, 수분도 항상 결핍하고, 산소 공급도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만성 산소 부족증, 만성 수분 부족증, 여기에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영양소의 비율이 깨져 있으면, 정상 세포들이 아주 그 어떤 외부에서 발암 물질 같은, 물질이 들어오거나 활성산소가 발생해서 유전자를 공격할 때 아주 암세포로 쉽게 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비율을 탄수화물 70%에다가 단백질 15%, 지방 15% 딱 맞춰주면 발암 물질 공격을 해도, 즉, 혹은 활성산소로 유전자를 공격해도 유전자가 쉽게 변질되지 않아서 암 발생이 더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식생활에 그 이 3대 영양소의 비율이 깨진 상태에서 식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을 때는 이 식생활의 비율만 맞춰줌으로 했어도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섬유질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는 식이섬유라고 불러요.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의 본질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의 어떤 특별한 형태를 식이섬유라고 그러는데, 이 탄수화물, 이 식이섬유라는 탄수화물은 우리 인간의 소화기 안에서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고 들어간 그대로를 유지하는데, 이 식이섬유의 중요성을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만 해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이 식이섬유는 영양소는 아니에요.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이지만 그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우리에게 흡수되는 게 아니니까 영양적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영양학자들은 이 식이섬유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왜? 이건 영양가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이건 소화시킬 수도 없고 흡수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연구해 볼 필요가 없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식이섬유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이 식이섬유는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대변에 대변을 형성하는 다른 찌꺼기 속에 식이섬유들이 섞어져요. 섞어지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식이섬유들이 수분을 흡수해요.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대변을 어떻게 해주냐? 수분을 흡수하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복숭아 통조림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 복숭아가 그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복숭아가 어떻게 퉁퉁 불어나잖아요. 그런 현상이 대변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대변에 부피가 불어나요. 그런데 대변의 부피가 불어날수록 이 우리가 변을 보고 싶은 그 우리가 변의라 그렇죠. 그게 변을 보고 싶도록 장을 더 자극을 잘하고 그리고 또 변이 어떻게 쉽게 나 이제 변이 작을수록 변비가 생긴다. 변이 작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변 속에 식이섬유가 없어서 변이 수분을 어떻게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식이섬유가 없으면 이 대장을 변이 대장을 통과할 때 이 대장에서는 다 수분을 자꾸 재흡수를 하려고 그래요. 특히 여러분이 물을 충분히 안 마실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자꾸 대장에서 똥물을 빨아들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똥과 같이 빨아들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처럼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면 그 대장을 통과하는 변에 그 식이섬유가 품고 있는 수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아주 조금만 힘을 써도 이런 아주 굵직한 그 변이 가래떡 같은 놈이 샥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변을 완전히 쾌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섬유질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육식을 위주로 하면 이 식이섬유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대변에 그런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대장에게 수분을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변이 뭐예요? 작아지고 단단해지면서 동글동글해지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변비가 생기기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이섬유는 이제 그 여러분이 설거지 할 때,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설거지 할 때, 스펀지 있잖아. 그렇죠? 스펀지에다 뭐를 이렇게 찍찍 해요? 예? 네? 퐁퐁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해서 접시를 이렇게 닦으면 그 비누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흡수를 잘 해.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변에 많으면은 장벽에 쌓인 그런 불순물을 잘 흡수를 해.
그래가지고 그 불순물이 많을수록 대장 벽을 비정상적으로 자꾸 자극을 해서 유전자가 변질을 일으켜서 이제 대장의 그 양성 종양 혹은 폴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걸 자꾸 생기게 하고 결국은 폴립이 자꾸 생길수록 대장암이 잘 생기도록 하네요. 그래서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대장암이 많아요. 아시겠죠? 채식을 하면 그런 대장암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그 육식을 하고 고지방 식사를 할 때 특히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이런 것들이 더 발생률이 더 높다는 통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이섬유가 육식을 하면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장 안에 있는 그런 나쁜 것들을 이렇게 흡수를 못해가지고 그것이 다시 빠꾸해서 우리 몸으로 재흡수가 돼서 그런 것들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식이섬유가 없이 육식을 하면 이제 이 스펀지가 없기 때문에 장벽을 깨끗이 뭐예요? 청소를 하기가 힘들어서 찌꺼기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육식을 하면 자연의 장벽, 그 장이라는 것이 외부의 벽이 그냥 편편하게 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아주 미세한 그 찌꺼기들이 끼면 그 찌꺼기를 먹고 사는 균들이 미생물들이 많이 번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육식 방구와 채식 방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도 뉴스타트를 시작한 이후로 옛날에는 빵구가 조금 아주 소리도 이쁘게 조금 얌전한 빵구를 꼈는데 뉴스타트를 하고 난 뒤부터는 뭐요? 빵구가 그냥 붐붐 하고 막 염치도 없이 막 폭발적으로 이 빵구가 나오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채식을 시작하게 되면 그 장벽 거기에 끼어 있던 나쁜 찌꺼기들이 이제 식이섬유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다 깨끗이 어떻게 청소를 해버려요. 해버리니까 그 찌꺼기를 먹고 살던 그 박테리아들이 먹고 살 게 뭐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식이섬유 자체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소화시켜 가지고 분해해서 거기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면 이제 결국 당분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분을 먹고 그 박테리아들이 근근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식이섬유 그 탄수화물을 발효시켜서 분해하다 보니까 이제 탄산가스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뉴스타트 빵구, 채식 빵구는 탄산가스 빵구입니다. 아시겠죠? 이 탄산가스의 빵구는 소리는 크지만 냄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육식 빵구는 소리는 작고 뭐 이쁜 소리를 내지만 냄새는 아주 지독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탄산가스 방구가 아니고 메탄가스 방구래요. 그런 메탄가스 방구는 여러분 불 붙이면 불도 붙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꽁무니에 불이 안 붙도록 건강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이제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그냥 우리 장 안에 대장균이 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장 안에 살고 있는 균들을 그냥 대장균 그래 한마디로 다 그냥 처리를 해버렸는데 최근에 와서 알고 보니까 이 장내 세균들이 여러 종류가 균형을 맞춰서 살고 있다. 그래서 요즘 왜 옛날 한국 사람들이 절대 전혀 먹지 않던 유산균 자꾸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우리 때는 유산균이란 말도 없었어. 말도 없었고, 그거 먹는 사람도 없었고. 왜? 그때는 유산균을 먹어야 될 필요조차가 없었어. 왜냐하면, 뭐, 고기 먹는 거는 뭐 1년에 한 몇 번밖에 안 먹으니까. 그런데 요새는 이제 육식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리고 채식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부족하니까, 이 장내에 찌꺼기가 많고, 그래서 그 나쁜, 그 찌꺼기를 먹고 사는 나쁜 세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유산균은 부족해. 그래서 유산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 먹는다는 게 요구르트 먹는 건데 요구르트란 게 뭐예요? 그게 우유를 살짝 이제 섞인 거예요. 그 우유 속에는 항상 유산균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유를 살짝 섞이면 유산균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거를 그 요구르트를 먹어주면 장내에 유산균이 많아져서 유산균 많은 편이 좋거든. 너무 많아도 좋지 않지만 그래서 유산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식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뉴스타면 유산균 꼭 먹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식이섬유하고 이 영양소 균형이 딱 맞기 때문에 자연히 그 찌꺼기를 먹고 살던 나쁜 장내 세균들은 점점 살기가 힘드니까 왜 찌꺼기가 많이 남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장내 세균이 정상화가 됩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고 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역시 채식이 건강식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나는 뉴스타트를 하니까 뉴스타트를 시작하는 즉시 뭐 약은 안 먹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뉴스타트를 시작했더라도 약을 그냥 후딱 끊어버리면 끊어도 괜찮을 때도 있지만 후딱 끊는 것보다는 내가 뉴스타트에 이제 점점 뉴스타 때문에 내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지면 약이 점점 어떻게 점점 필요가 없어져서 그 혈압약도 줄일 수 있고 당뇨약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점점 줄여가면서 여러분이 보면은 얼마 안 가서 당뇨약이나 고혈압약은 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약들도 우울증약도 그렇고, 근데 유전자가 점점 켜져서 엔돌핀이 점점 더 잘 생산되게 되면 우울증약도 점점 줄이다가 끊어버릴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러면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가? 뭐, 고기 자체가 암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기 자체보다 육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암 발생률이 더 높을 수 있다. 고기를 한 점 먹으면 그놈의 고기가 들어가서 암을 팍 일으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님, 그러면 고기 먹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이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기 먹어도 된다. 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뼈를 먹는 기린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기린이 왜 뼈를 먹습니까? 기린 본래 뼈 안 먹어요.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뼈 속에 많이 들어있는 인이나 칼슘 성분이 기린이 부족해져서 그래요. 그 왜 최근에 와서 기린들이 이렇게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게 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공기 오염으로 말미암아 산성비가 많이 내렸죠. 빗물이 산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 토양 속에 존재하는 인과 칼슘 성분이 자꾸 빗물에 녹아서 다 흘러가기 때문에 이 기린이 먹는 그 높은 그 키가 큰 나무의 잎사귀들의 그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인간이 자꾸 이 자연을 오염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린도 본래 동물의 뼈를 먹고 싶지도 않았고 먹게 되어 있지도 않았지만은 인간이 자연을 자꾸 파괴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기린까지도 이렇게 뼈를 먹어야 되고 코끼리까지도 뭐야 상아가 없어지는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은 참 지금 돈 때문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기린 보고 뼈를 당분간 먹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원숭이도 여러분 보셨다시피 그 어떤 그 목한바 잎사귀를 먹고 나면 이제 입수철 찾으러 내려와서 수철 먹듯이. 그래서 본래 안 먹는 거지만은. 필요하면은 먹게 되는데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린 자신은 몰라 원숭이들도 몰라 그리고 우리 인간도 몰라 그러나 나에게 필요하다면 땡기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정신님이 야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 계란이 먹고 싶다. 그러면 가끔가다 계란 또는 아, 고기가 되게 땡기네. 그렇게 되면 막 처먹지는 말고 조금씩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떤 것을 땡기게 하는 것은 이 영이 땡기게 합니다. 술을 땡기게 하는 것은 무슨 영일까? 그건 여러분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뭐 마누라가 뭐 잔소리 자꾸 퍼붓고 원망하고 그러면 뭐예요? 밥맛이 뭐예요? 딱 떨어지면서 상 뒤집어 엎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요? 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화가 나고 증오심이 발생하고 이것도 다 악령이 하는 거지만 그러면서 내 몸에 해로운 것이 땡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해로운 것이 땡기게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나쁜 영이 나쁜 뜻을 품게 해서 내 건강 자체에 나쁜 음식을 먹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 한도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양만큼만 조금씩 조금씩 먹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고기 한 점 탁 먹고 이야 내가 이래가지고 뉴스타트를 해서 병 낫는다는 건 웃기는 소리다. 에이 포기해버리자.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라? 유연하라 이 말. 유연성을 가져. 모든 것에 너무 쫙쫙쫙쫙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나에게 너무 엄격해 버리면 그 엄격 자체가 나중에 뉴 스타트를 망치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이 팝콘을 많이 튀겨 먹어요. 그 팝콘 튀기는 기계도 있고 간단합니다. 뭐 옥수수 딱 넣고 해서 스위치 눌러 놓으면 휑 돌아가면서 팍팍팍팍팍팍팍 하고 이제 팝콘이 이제 터졌는데 거기에 이제 바다나 마가린을 조금 넣어야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 마가린은 이제 나쁘다. 이제 그 바다 마가린 넣지 말고 팝콘을 해 먹어라. 들키는 경우에는 혼날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아주 엄격하게. 근데 요것들이 아빠 있을 때는 안 넣고 튀긴데 아빠가 없을 때 해 먹을 때는 아유, 어들이 바다 마가리를 어디다 숨겨놓고 사용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고. 왜냐하면 하루는 어디서 강의를 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더니 이것들이 이제 팝콘을 튀겨 먹고서는 그릇을 안 씻고 그 노릇노릇한 뭐요. 이제 바다 기름이 붙은 그걸 그대로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그거 다 들켰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집밥 다 증거물을 제시했어. 내일을 바다 어디 숨겨놨어?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이게 막 묵사발되는 거잖아. 숨겨 바다 여기 있어. 왜 아빠를 속였어? 그래서 지금부터 팝콘을 다시 튀긴다. 팝콘 가져와. 그래서 다 튀겨. 팝콘 다 됐어. 바다 안 넣은 팝콘이죠. 먹어! 했더니 그게 먹을 생각도 없는데 아빠가 막 강제로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 둘째 딸이 이제 인상을 콱 써서 이제 팝콘을 입에 집어넣더니 그 순간에 제가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올바로 가르치는 방법인가? 이게 정말?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막 강제적으로 먹어! 막 입 벌려!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되면요. 아빠도 싫어지고, 팝콘 자체도 다시 안 먹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아직도 부족하잖아. 어리고. 그러니까 아빠의 그, 빠다, 나 마가리는 너무 나쁜 거야. 라는 것을, 아빠는 의사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얘들 모른다고. 그런데도 그거를 막 너무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아주 큰 부작용이 나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너무 엄하지 마시라. 나도 아직도 뭐예요? 불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함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불완전한 나 자신일지라도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해 줘야 돼. 용서해 줘야 돼. 그리고 잘 성숙하도록, 완전적으로 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내 자신을 이끌어 가야 돼. 근데 이제 여러분 악령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고기 한 점 탁 먹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네가 뉴스타트를 한다. 너 꼬라지 봐. 너 고기 먹었잖아 지금. 이래가지고 이 악령은 나에게 무슨 감을 줘요? 그런 거를 자괴감이라 그래. 아, 나는 안 돼. 나는 성공할 수 없어. 그게 속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아시겠죠?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 아, 그동안 그 좋아하던 고기를 못 먹어서 많이 먹고 싶었겠구나. 그래. 그러면 조금만 먹어. 그런 분이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나가면 점점 성숙해질 수 있어. 그런데 그건 절대로 안 돼! 흑백 논리로 나가면, 항상 어떤 강력하게 작용을 하면, 이 내면에서 강력한 반작용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드럽게 사랑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기린이 뼈를 먹다가도, 이제, 그 칼슘 인 성분이 충분히 섭취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뭐예요? 또 안 먹고 싶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자신을 학대하지는 뭐예요?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것은 적당히 섭취되어야 한다.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제일 심각한 암이 폐암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최고로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위암, 간암이 최고로 많지만 요즘은 한국에서는 모든 암이 이제 평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국서도 한국에서는 옛날엔 폐암 환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맨날 위암이죠. 위암. 근데 대장암 환자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유방암 환자 찾아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뭐 요즘 뭐 그러니까 이게 다 미국화 돼 가는 거거든요. 왜? 모든 생활 습관 차 타고 다니면서 운동 안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 비슷하게 모든 암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평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생선을 먹는다면 어떤 생선이 좋겠느냐. 참 재미있게도 흥미롭게도 이 성경을 보면 특히 이 생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렇게 구분을 했는지 그 성경을 보면 생선 중에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은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먹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런 것들은 너희들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뱀장어 뭐 이런 거는 지느러미는 있지만은 뭐가 없어요. 비늘이 없고 뭐 갈치 이런 거, 멸치 이 치자 돌림들이 주로 그런 종류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쭉 연구를 해보다가 제가 뭘 하게 됐냐고 하면, 이 발암 물질 중에, 이 암 연구가들의 생각에 이 최악의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아질산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은 두 물질이 이렇게 합해진 겁니다. 아질산염이라는 물질과 아민이라는 물질이 합해진 건데, 이 아질산염은 질산염으로부터 온 거예요. 질산염. 그런데 이 질산염은 어디서부터 왔냐? 채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채소에 있는 질산염이 아질산염이 되어서 암을 일으키냐? 그건 아니에요. 아질산염만으로는 전혀 발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 놈이 뭐가 합하면 아민과 합하면 그러면 아민이 발암 물질인가? 그것도 아니야. 아민 혼자 있을 때는 아질산염이 없고 아민 혼자 있을 때는 암 안 일으켜요. 그런데 이 둘 다 발암 물질이 따로따로 존재할 때는 전혀 암을 일으키지 않는 유전자를 변질시키지 않는 그런 물질들인데 요게 합해지면 아질산 아민이 된단 말이에요. 참 묘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경상도 사람들이 주로 이 간암 위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경상도 사람들이 아질산 아민의 섭취가 제일 많다. 왜? 왜냐하면 이제 김치를 담는데 이제 김치는 채소 아닙니까? 그 채소 속에 있는 질산염이 이제
김치를 만들려면 절여야 되잖아. 그렇죠? 절여, 이 질산염이 절여지면 이게 아질산염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김치가, 젓갈김치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물을 집어넣고, 그래서, 그런데 아민이 많을수록 이제 그 김치에는 아질산 아민이 많겠죠. 그런데 아민 함량들이 해물마다 조금씩 다 달라. 그래서 아민이 제일 많은 함량이 높은 그 해물이 오징어, 뭐 새우, 이런 것들이에요. 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걔네들은 조금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콤콤한 냄새가 나잖아. 그러니까 아민이 제일 적은, 함량이 적은 생선들을 보니까 그게, 그런 생선들이 바로 비늘도 있고, 뭐예요? 지느러미도 있는 어떤 생선들이에요.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다. 그러면 이게 몇 가지 안 돼요. 알고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돔, 응? 돔, 뭐, 우럭, 조기, 연어, 뭐, 이런. 이제 이런 생선들의 이제 특징은 주로 깊은 바다에서, 깨끗한 물에서 사는 것이고, 이 아민 함량이 높은 얘들은 다 새우처럼 뭐예요. 이렇게 깊은 데서는 별로 살지 않고, 찌꺼레기가 많은 곳에 살아. 그렇죠. 그게 청소부들이야. 갈치, 뭐.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성경은 한 20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썼지만은, 야, 그 참. 아질산 아민을 알고 보면, 야, 그 참, 그 생선에 관한 주의사항이, 그게 참 일리,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이제 식생활 습관으로서는, 부디, 이,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간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식. 왜냐하면, 이, 소화불량이다. 라는 말은, 소화를 위장이 시키긴 시키는데, 이게 완전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걸 소화불량이라고 하는데, 그, 가장, 그,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위장이 피곤해서 그래요. 그럼 위장이 왜 피곤하냐? 자꾸 군것질을 한다 이거야. 군것질을 할 때마다 이 소화기 계통이 다 가동이 돼야 돼. 예,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딱 식사가 끝났으면 적어도 그 다음 식사 시간까지 4시간 동안에는 다시 뭔가를 군것질 하지 않도록. 꼭 먹은 게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 과일 주스나, 과일이나, 이런 거, 복잡한 소화 활동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거나 먹고. 특히, 이제, 저녁 식사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벌써 눈치 챘겠지만은, 저녁 식사는 단순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휴식, 수면이 건강에, 그 휴식할 동안에 유전자 회복이 제일 잘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 뭐, 지금 이 사회에서는 뭐 아침 식사를 굶어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굶었는데 아침 식사는, 그리고 우리 몸의 생리작용이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서 아주 활발하게 있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지. 그래서 아침, 점심, 식사는
잘 잡수시되,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이제, 간단하게, 그래서, 소화기 계통이 잘 쉬도록. 그런데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항상 저녁 식사가 제일 그해가지고, 그 전부 거꾸로 돼 있어요. 뉴 스타트 하고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투병하실 동안에는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하시면서 소화기 계통이 충분히 휴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건강한 식생활에 관한 강의였습니다.